꼭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는 주경 야독형 취업준비생도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청년 구직자들의 행렬은 늘어가지만 고용시장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형편이 넉넉치 못한 취업준비생들은 공사장 일용직으로 또 기간제 임시직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고달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사장입니다. 진영우 씨가 공사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 씨가 오늘 할 일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주변 물건들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대학 3학년부터 시작한 일용직 일이 벌써 4년째입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자재들을 운반하고 또 반장님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갖다 주는 작업인데 뭐 이런 일이 힘든 건 아니지만 이게 제 확실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어서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뿐이죠, 지금. 진영훈 씨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여기저기에 입사 지원서를 내봤는데 아직 연락 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6, 7군데 입사원서를 넣어봤는데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요즘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뉴스에서만 듣다가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도 참 답답하고 힘들고. 취업에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는 진영훈 씨는 요즘 들어서 점점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집세와 생활비로 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렵다는 취업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데다 빚을 갚으며 생계까지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짬짬이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일을 생기면은 현장에 나와서 일하면서 일당 벌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해도 걱정스러운 생각만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혹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진 씨는 다음 달에 치르는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뜬 눈으로 나를 센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취직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기업에서 신규 채용 수도 줄이는 추세인데 제가 언제 취직이 될까 하는 상황에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계절은 완연한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취업과 생계에 무거운 짐을 진 진영훈 씨에겐 따뜻한 봄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대학교 사무실. 올해 28살인 이준환 씨가 학생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 씨는 이곳을 방문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도와주고 안내하며 시간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이 많거나 힘이 드는 것도 없고. 근데 단지 제가 뭐 추석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좀 쫓기는 것 쫓기긴 하지만 뭐 약간의 벌이는 되니까 일단 이것으로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늘 마음에는 취업에 대한 부담이 항상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 씨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이준환 씨는 물류와 유통 쪽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횟수가 20차례나 됩니다. 대여섯 개의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이 씨에게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저에게 기회가 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 대란이니 또 뭐 청년 실업이니 하는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날 정도로 모두가 취업에 올인하는 상황이어서 저도 스스로도 좀 유축이 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요. 이준환 씨가 취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일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경영 컨설턴트 프로그램 교육에도 틈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일과 밥 먹는 시간을 뺀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늦은 밤까지 토익과 전공 공부를 보충하는 데 온 정신을 쏟습니다. 청년 칠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어려워진 취업의 현실 앞에 이 씨는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한데요.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집에서나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걱정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대학문을 나서도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이 때문에 대학 5학년, 즉 졸업을 늦추는 학생이 지난해까지 12만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인철 씨는 대학에서 한 학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최 씨는 복학 대신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와 함께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되게 젊고 패기도 있고 해가지고 잘만 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경기는 자꾸 이제 하향세를 이제 찾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거의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고, 많은 이제 가게도 이제 처분하게 됐는데, 그때는 되게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되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의류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빌렸던 투자금 1,500만 원도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투자한 돈도 잃고 미천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벌이가 없어 집세도 부쌀돈도 안 되는 형편에 이르자 이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2,300원도 다 떨어지고 공부한다고 있는 돈마저 이제 다 써버리고 되게 생활하기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용직 일자리 찾아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생계를 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막한 생활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최 씨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한 건축회사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인테리어 일을 배워가며 기술을 쌓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 늦은 퇴근과 하루 걸러 해야 하는 야근 때문에 취업 1년 만에 회사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꾸 이제 시간을 흘러가면서 되는 건 없고 차라리 그냥 군대 제대 후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업에 더 열중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루하루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지난 1999년 7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월 실업률은 4.6%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1.1%로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고 15년 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취업시장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줄인다는 대기업이 적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의 실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또 어렵게 공부했고 있는 스펙도 다 지금 동원돼서 취업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스펙도 별 소용이 없고 갈수록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은 갚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업들도 지금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학생으로서 좀 답답할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직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0%대 고금리로 빌려 쓴 학생들도 7만 명이라 됩니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끝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2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6,670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 6,800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엔 약간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년 6,000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절박한 마음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곧 실업자가 되고 다시 구직 포기를 할 경우가 높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줄일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겠고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부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졸업 후 입사 시험에서 낙방한 20대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몰려 아르바이트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뛰어든 20대들이 늘면서 아르바이트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생인 정희진 씨가 학교 주변 상가를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업소마다 이미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다 찾고 간혹 아르바이트 구함이란 푯말이 붙어있지만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신학기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알바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발품을 더 팔아서 많은 곳 다녀야 하는데 자리가 있어도 그게 학교 수업 시간이나 요일이랑 맞아야 하니까 알바 자리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정혜진 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모자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정 씨에게는 아르바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정 씨는 식당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온 아르바이트 업소만 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빵집이나 편의점, 그냥 커피숍 이런 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식당 같은 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했고 뭐 임금도 최저임금 정도 주는데 돈은 별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알바를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알바도 취업 못지않게 경쟁이 많으니까. 요즘 들어서는 입사 시험에 떨어진 구직자들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상황이어서 아르바이트 시장도 구직자들로 넘쳐납니다. 내년이면 4학년이 되는 정혜진 씨는 취업을 위한 어학 스터디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걱정이 많죠. 앞으로 취업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알바자리를 구하는 게 경쟁이다시피 하는데 뭐 졸업해도 바로 취직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정혜진 씨처럼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험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재미삼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70, 80년대 추억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옛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구직자들은 일단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무에 나서면서 취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져서 학생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 못지않게 아르바이트 치열한 경쟁도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내 대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9%, 아직 채용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수립한 21개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청년 실업은 어느 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10대 대기업의 사내 내부 유보금이 500조 원을 육박을 하는데 이를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든지 인턴제를 확대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청년 실업은 방치될 것으로 보여 하루속히 해결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학자금 융자로 인한 빚에다가 취업 대란까지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오퍼 세대의 아픔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꼭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고 정부도 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